다생인데 이만큼 들어가잖아. 오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저희는 여기가 우리 집 앞인데도 사실 이렇게 뭐 이렇게 시원한 거 이런 걸 잘 못 느꼈었는데 오늘은 또 덕분에 저희가 발도 담그고 좋네요. 자연 냉장고? 예. 네. 하지만 사실 낭만도 낭만이지만 지금처럼 장마철이면 계곡 근처의 집이 위험하지는 않을까 싶은데 볼 수 있죠. 어떤가요? 아니,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곡 저희 땅을 보면 좁고 길거든요. 근데 계곡물이 저희 집을 기준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휘었더라고요. 매년 이렇게 그 장마 때 좀 식겁한데 그때 보면 저희 집 쪽은 안 건드리고 그 물이 흘러가더라고요. 다행히도. 계곡이면 계곡, 산이면 산.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며 살기에 자연도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건 아닐까요? 자, 그렇다면 그 안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? 잠시 실례하겠습니다. 입구에서 가장 먼저 거실을 만났는데요. 긴 거실은 화려함 대신 소박하게 곳곳에 나무로 기둥을 받쳐 자연스러운 모습을 살렸고요. 이쪽이 거실인 것 같고. 그리고 동선을 따라가니 여기는 주방. 거실에서 곧바로 이어진 주방 역시 군더더기 없이 심플함이 돋보이죠. 그리고 통통한 나무 계단이 2층 공간으로 안내해 주는데요. 여기는 부부가 아들, 딸 두 아이를 위해 마련해 준 전용 공간. 전망이 빠져선 섭섭하겠죠?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0년 전에 모형주택을 만들어 본 거예요. 우리 집 모형주택을 모노종이로 일단 설계하고 그거를 이제 4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어 본 거죠. 이건 그냥 건축학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냥 뭐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. 이거 뭐 작으니까. 자, 오? 이게 지붕. 네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, 2층. 야, 열려요. 음영집 같아요. 서 있는 곳이 어디냐. 아, 여기 거실 이 정도 되겠네요. 예. 네. 정말 건축학도도 울고갈 숨치네요. 사실 부부가 건축에는 문외한.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남편이 손수 집을 짓겠다고 나서면서 아내는 일을 거들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끝없는 작업으로 이어져 벌써 10년째 계속하게 됐다는군요.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오시면 뭐 이렇게 아, 젊어서 돈 벌어서 뭐 시골에 내려와서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10년 동안 그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. 뭐 평생 안 끝날 것 같은 그런 힘든 시간이었는데 아, 미친놈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죠. 개울 옆에다가 바로 집을 짓고 그래서 너무 좀 우울했어요. 우울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밖에도 못 나가고 내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적응하기가 뭐 한 3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. 동네 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장인도 그러셨고 저희 아버지도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. 지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그 참 잘했다. 일찌감치 여기 와서 자리 잡기 시작했고 또 잘 견뎠다라는 그런 스스로 서로에게 그 격려를 많이 해줘요. 요즘 같은 경우에는. 전세금 하나로 시작해 지인들 도움을 얻어가며 집을 지었건만 앞길이 막막했던 과거. 그리고 10년의 세월. 지금 부부는 손수 지은 또 다른 집에 손님도 맡고 있습니다. 친목을 다진 분들이 놀러 오시겠다고 또 계곡이 있으니까 하루 자고 가면 안 되겠냐. 생계도 좀 부족한 데다가 저런 분들 그 손님 중에 한 분이 그러면 방을 좀 빌려줘봐라. 참 좋은 자리다. 그래서 이제 객실을 조금씩 빌려주게 된 거예요. 여기가 최근 마지막으로 손수 지은 방. 어디 10년 묵은 솜씨 한번 엿볼까요? 이것도 다 부속만 사다가 제가 구멍 뚫어서 만든 그런 좀 자작 스파예요. 여기 보면 네, 스파 스위치랑 메인 스위치라 써 있잖아요. 근데 기성품은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. 아유아. 자, 이렇게 보면 저 속에 이제 모터가 있죠. 저게 이제 공기를 넣어주는 모터예요. 자, 물은 없지만 한번 기술 한번 내보실래요? 이렇게 키면 되지.
기다려보세요.